히그의 버디 그리고 발레리온 선수의 미카입니다. 자, 풍선? 풍선을 들고 왔어요? 근데 히그 선수가 좀 네. 유용하게 쓰더라고요. 어? 아, 대공은 이제 다이브로 흘리고 중선, 중선. 야, 이거 방송 약간만 길었더라면 구석으로 갔을 텐데. 맞을 수 있었던 상황이긴 한 것 같은데. 역가드 EX 자라 쓰고 풍선감 하나 불고. 야, 이거 좀 자리 바뀝니다. 심리를 굉장히 잘 파악했네요. 정인영이냐? 잡기 오고. 오, 이거는 위험한데요, 히그. 약손 잡기 스턴 아직 아니고. 야! 야, 여기에서 그냥 잡아버리는 발레리온이네요. 계속해서 기본기를 내밀었기 때문에 뭐 하나 하고 잡기를 시도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발레리온 선수는 정직하게 EX 레인보우 타이푼을 썼습니다. 히그 선수 그냥 어려운 상대 만났습니다. 네. 사실 뭐 언젠가는 이제 버디 왕국이라 불렸던 그 대한민국이었는데 네네. 요새는 진짜 없거든요, 버디 플레이어들이. 지금 히그 선수나 아니 히그 선수밖에 없죠 지금 최근에. 거의 뭐 그렇다고 예. 봐도 마지막 버디. 자, 잡기는 풀었고 여기서 쏙 갈 수 있나요? 약발. 발레리온 선수 점프 타이밍이 좋네요. 강손. 희귀 선수가 조금 더 플레이를 네네.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되긴 했어요. 자, 슬라이딩 모아줬고 아, 시프트 왔고 중손 강손을 지금 약손으로 쳐냈고요. 대시 네. 보지 못했고 강발 두 선수 모두 다 C있고요. 풍선껌 불고 견제용으로 좀 사용을 해주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아, 중손 맞긴 했는데 확신이 없었던 희귀 선수 대고! 야! 이거 마무리 될 것 같아요, 발레리온! CA로 마무리하면서 발레리온 선수가 첫 번째 세트 가져옵니다. 보통은 이제 미카들이 지르는 선택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걸 보고 뛰어도 피해지기 때문에 안 질러요, 보통은. 그렇죠. 하지만 발레리온 선수의 선택이 엄청납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발레리온 선수의 승리로 첫 번째 세트가 마무리가 됐고요. 네. 뒤로 강발 안자중선 대공은 여전히 괜찮습니다. 약간 너프됐다고 하는데 던져놓고 약발 중손. 아, 이거 히그 선수가 어느 정도 네. 플레이에 대해서 다운로드가 된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근데 예상밖의 타이밍에 기본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히그 선수가 많이 맞아주고는 있습니다. V시프트 대공 뛰면 안 돼요. 약발 중손. 아, 히그가 지금 완벽하게 네. 지금 공간을 제어를 하고 있어요. 틀어막고 있죠. 네. 구석에서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하면은 미카 입장에서 좀 많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네. 자, 중손 확인 좋습니다. 카운터기 때문에 좀 타이밍이 널널해지긴 한데 연습이 없으면 안 나가죠. 강발 대공을 네, 잘 흘렸습니다. 네. 약소를 끊어내고 중손 카운터에서 때릴만한 기술들이 현재 지금 없어 보이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네, 히그선수 거리가 좀 애매해요. 아, 중손 다이브를 몇 번 맞았기 때문에 저런 뻔뻔한 점프가 통합니다. 네. 자, 슬라이딩 나대시고 모았고 시프트! 와! 이거 너무 세게 만든대요! 브이시프트를 예상한 행동인가요? 상황 자체는 발레리온 선수한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쉬해가지고 기본기를 발레리온 선수가 아예 다 그냥 가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쵸. 와! 강발 강제 연결 씨! 이게 바로 라스트 버디의 클라스다! 중간에 뭐 기본기를 더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냥 강발만 때려도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니까 예. 아, 깔끔해. 히그 선수 마지막에 클래스 제대로 보여주네요. 네. 이게 기본기를 중간에 넣으면은 좀 없어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딱 이렇게 강제 연결로 연결해주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약발 중손 카, 거리가 약손 강발 점프 강발에서 다시 한번 강발을 좀 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앉아 약손으로 드랍킥을 다 쳐내고 있어요. 이제 드롭킥은 보고 쳐내겠다 이거죠.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는 발레리온. 기본적으로 버디 유저들이 이런 좀 견제 플레이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네네. 잘 맞고 쉬프트. 야, 쉬프트 활용 그래도 보여줍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서 쉬프트를 자주 활용해주고 또 이제 성공. 아, 다시 한번 쉬프트. 자, 이거 못 내밀죠. 아, 풍선껌 그리고 앉아 약손까지 같이 맞으면서 히그 선수가 매치 포인트. EX 에어플레인으로 자리를 바꾸면서 나가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 풍선껌에 걸렸네요. 자, 브림스톤으로. 저게 장풍 무적으로 알고 있는데 풍선껌이라 장풍이 아닌가 봐요. 중손 ESG이지 않아 써서 자, 잡기 살짝 늦게 잡았는데 네. 걸렸습니다. 이거 구석이기 때문에 미카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졌고 여기서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미카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대공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발레리오 선수 약발 브림스톤 과감한 잡기 약발 양약 자풀 잡기 후에 대쉬려면 보통 잡은 캐릭터가 불리한데 어 트리거 2라서 받진 않았고 어, 아! 낚시? 오! 아니! 서로 지금 미스가 네. 계속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니 서로 상대를 뛰어넘는 약간 젠슈를 보여줬어요. 사실 뭐 서로 구석을 알 필요 없는데 예. 네. 실수가 많네요. 자 강발 강발 다시 한번 아, 안대 약손을 끌어주고요. 너무 괴로워요. 이 상황 아까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버설로 스턴 게이지를 좀 회복시켜주고 있는데 발레리온 선수 아직까지 불리한 건 좀 맞고요. 네. 자 일단 많이 밀었습니다. 네. 쉬프트 따라가주고 있는 발레리온. 쉬프트 대책인가요? 잡기 너무 좋았죠. 방금 중발. 같은 상황에서 발레리온 선수가 앉아줘서 대공을 쳐줘야 되는데 네. 그걸 못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우 히그 선수가 생각보다 많이 뛰고 있거든요. 아 이번에 서서 약선으로 나대시코 부르고 같이 맞자야? 예. 네, 좋은 선택이에요. 자 이거 발레리온 많이 지금 발레리온 선수 뛰면은 괜히 트리거 하단! 아 하단을 막았어야 됐는데 마지막엔 히그 선수의 좋은 선택이 적중하면서 세트 스코어 2대1로 히그 선수가 승리 가져갑니다.